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얻은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런 거에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모여서 뭘 하기 위해선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가는 것이 가장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스테이션에 가기 전에 3번 정도 창업 시도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스타트업 스테이션 갈때 팀원도 있었고, 제가 원래 준비하고 있던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발표를 이렇게 멋지게 쫙 했는데, 네, 깨졌습니다. 그래서 팀도 깨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내가 되게 준비해 갔던 아이템인데, 이게 깨지니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빨리 깨질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멘토링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여기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피드백과 실질적인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한명 있는데, 과제를 멘토링 해주는 과정에서 가져온 사업 아이템은 사실은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그 수강생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강생들의 과제를 볼때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아이템 그 자체를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창업가와 팀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업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이나 혁신성, 그리고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팀이나 아니면 창업자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물팀 같은 경우는 1차 외부로 베타 테스트, 즉 MVP를 냈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개발자, 그리고 저는 기획을 맡았었고, 또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각자의 능력들이 모여져가지고, 모이는 과정 속에서 결국 저희가 외부로 MVP를 내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고 나서도 계속 창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저희 팀의 목표는 여기서 시작을 하자였거든요. 여기서 MVP까지 꼭 만들고 우리 창업을 시작하자였어요. 그래서 시작점으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